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겠다던 맥킨리 컨소시엄이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8천억 원의 시설을 통째로 사겠다는 쪽에서 15억 원 보증금을 내지 않은 건데요. 강원도는 일단 유예기간인 닷새 동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보도에 송혜린 기자입니다. 강원도와 알펜시아 매각에 합의한 맥킨리 컨소시엄은 첫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계약 이행 보증금 15억 원을 16일까지 강원도에 납입하기로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보증금 15억 원이 입금됐다는 전제하에 이달 중순부터 약 3개월 동안 현지 실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맥킨리 측은 코로나19의 여파라고 설명했습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가 전부 중국과 홍콩에 있다 보니 어떤 결정도 할 수 없고 계좌도 못 만들었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초유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되어 중국 홍콩의 행정 및 기업 활동이 사실상 지연 또는 정지되었고 코로나19 때문이라지만 전체 투자금이 8천억 원인데 계약금 15억 원을 내지 못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15억이 작다 크다의 문제는 그런 조금 다른 이해가 필요하고요. 사실 저희 그 유치단하고 저희가 수표를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모르나 그 도에서는 수표를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강원도의회나 시민사회단체 쪽에선 일찌감치 맥킨리 측의 신뢰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던 터라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협약서에 계약금 납입에 닷새간의 유예를 두고 있다며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21일이면 그때까지 이행이 안 되면 이제 무효화가 되고 그 후에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협약이 돼 있는 그 조건뿐만 아니고 그것보다 좀 강화된 확실한 것, 뭐 투자에 대해서 의지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된 조건으로 해가지고 보여준다면 뭐 추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맥킨리 컨소시엄 측은 유예 기간까지 보증금 입금이 어렵다며 강원도에 납부 연기를 요청해 이번 계약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